나가면은 선생님한테 혼날 거라고. 우리 아들한테 요령이나 전달하려고 하냐? 이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자연을 보는 법. 그럼 자연을 보는 법은 너무 방대해요. 그렇지만 그 방법을 한번 시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끝에 가서 그럼 에너지라고 하는 건물 에너지는 그 중에 이러한 모형을 갖고 있고 이러한 매뉴얼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전달이 될 겁니다. 예. 어쨌든 뭐랄까 크게 봐서 공식을 드리고 그다음에 원리로. 그다 보면 얘기하는 게 중구난방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 자체가 중구난방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매뉴얼을 딱딱 주고 나면 1, 2, 3, 4 정리가 딱 될 거지만 이건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한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진행해 가면서 뭐 이러냐, 정신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의도에서 그런 나름 구성이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한 사람의 어떤 상암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를 이게 누군가 관찰을 한다고. 근데 한 사람을 관찰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 이제 한번 딱 보자고요.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예?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운전사 아저씨, 버스 운전사 아저씨가 이 사람을 딱 관찰한다고. 그러면 이 아저씨를 이 친구의 어떤 면을 볼까요? 매뉴얼은 없어요. 그냥 그 버스 아저씨가 어떤 친구가 버스 탁 탔어. 그 뭘 보겠어요? 돈내는지 알겠지. 네?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 친구의 이름이나 몸무게, 인성 다 필요 없어요. 이 버스 아저씨는 이 버스 카드에 잔액이 있느냐 없느냐만 보는 거예요. 삑 그러냐 삐빅거리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삐빅거리면은 이거 잘못됐다. 왜 어른이 애들 것 같고 타느냐 이런 얘기 나오겠죠. 이 아저씨는 이 학생의 말하자면 측면, 한 대상의 측면은 수억 가지로. 예? 몸무게. 그리고 이 간단한 이 볼펜 하나도 사실은 이걸 자체를 다 볼 수가 없어. 정확하게 빨간색으로 볼 수 있냐? 그것도 아니야. 자세히 보면 빨간색, 파란색 섞여 있고, 센치가 나오지만 미리로 들어가면은 길이 자체를 말을 못할 정도로 정밀한 어떤 면들이 있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모든 대상이 이렇게 엄청난데, 사람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카드 자리가 얼마냐. 이 버스 아저씨는 그걸 보는 게 말하자면 이 학생을 보는 관점이라고. 이걸 뭐라 그랬냐면 추상화라고 그래요. 추상화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예. 그렇지만은 물론 이제 어떤 용어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돼. 근데 일단은 저는 이 추상화라는 말을 어떤 대상의 어떤 그러니까 한 측면. 예. 그런 측면을 이렇게 뭐랄까 보는 관점을 하나의 추상화로 볼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웃음이다 그러고 누가 추상화가 그리면은 입을 크게 그린다든가 눈물이다 그러면 눈물을 크게 그린다든가 이런 게 그 그림의 그 상황의 하나의 추상화라고 강조되는 측면들.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이 학생한테 버스 카드에 잔액이 있느냐 없느냐를 추상을 해내는 거예요. 예. 우리는 자연을 볼 때 이런 식으로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모든 면에서. 근데 아직 가장 대표적으로 이 버스 카드는 하나의 그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본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으로 추상화하겠어요? 이 학생을. 어떠한 요소? 예. 그렇죠. 학벌, 영어, 수학 점수 이런 걸 가지고 본다고. 이 학생의 수억 가지, 수만 가지의 속성들이 있는데, 이 시험관은 수학,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을 추상을 한다고. 이게 추상화예요. 저는 이제 에너지라고 하는 그런 전문 분야를 했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도구를 갖고 들어가요. 프로그램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추상화예요. 어떤 사람을 프로그램을 하려면은 이 학생의 대학을 다 들어간다. 그러면 그 학생의 학번, 그 다음에 전공이 뭐냐, 그다음에 나이가 얼마냐 이런 거로 딱딱 추상화된다고. 길어봐야 10가지밖에 안 돼. 그 이상 되지도 않아. 이렇게 추상화돼. 근데 사실은 이 학생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측면들이 있어요. 네?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거로 추상화되겠죠. 그래갖고 점수를 매겨. 그래서 얘는 몇 등이다. 이렇게 추상화된다고. 모든 대상은 어떤 뭐랄까 어떤 필드에 들어가면
그 시험이라는 필드, 아니면 버스나 한 필드라고. 그 필드에 들어가면 그 관점에서 추상화가 돼요. 이 점을, 과학고를 간다, 서울대학을 간다. 그러면 점수를 갖고 여러분들이 추상화가 될 거라고. 그래서 그 스펙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것도 이제 하나의 매뉴얼로 지금 주어져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뭐랄까, 그 관점들이 대상을 추상화한다. 이것이 이제 그런 거고,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 학생은 뭐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수학방지 수포로 돼 있다. 수포로 돼 있다. 버스 아저씨는 볼 수도 없고, 보기도 볼 필요도 없고, 예?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의리 있는 친구다. 그 친구끼리는 이 측면이 더 강할, 더 필요하죠? 내가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친구가 의리가 있느냐, 없느냐. 예? 그 다음에 우주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무엇보다도 아들이다. 스피로, 세월을 보셨죠? 한 사람의 학생은 그 집안에 뭐 어른들과 부모들에게는 온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다. 그렇지만 어떤 필드, 버스나 아니면 시험, 그런 각각 자기 분야, 자기 관점으로 추상화가 돼요. 이런 것들이, 사람이 자연을 보는 그런 관점이라고 해요. 이거는 제가 하루아침에 생각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 모든 관점은 그래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옛날에 다 있던 지식들이 저한테 쌓인 거예요. 이건 뭐야 이거는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세상을 좀 넓게 보려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갖춘 사람들은 이런 관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어른들이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자기 분야, 자기 파트에 매뉴얼에 빠져갖고 그거 별로 먹고 사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성세대, 현재 우리 기동세대예요. 그건 뭐 어느 세대나 마찬가지일 거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보다 더 이렇게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어떤 유연성을 갖기 바란다는 의미로 이런 그림을 만들고 그러면 역사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의미 있는 추상화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버스 운전사가 추상화? 우리 그런 거 하지 말고 자연을 볼 수 있는 어떤 위대한 추상화, 추상, 관점, 상징, 그걸 한번 맞춰보자는 거야. 자, 봅시다. 그러면, 좀 너무 광범위하니까. 자, 봅시다. 그러면 뉴턴이라는 사람 알죠? 예. 네. 이 사람이 무엇을 추상화했겠어요? 자연스럽게. 사과. 예? 사과예요. 사과는 이제 대상이고. 사과. 별, 지구, 달, 그 다음에 볼펜, 돌, 그 많은 대상들, 그 속에서 뭘 찾아야 돼요? 업적. 네? 업적. 없어요? 업적. 업적? 업적. 그거는 나중에 돈이 생겼나 안 생겼나, 아니면 뭐 역사에 남았냐 안 남았는데, 좀 더, 뭐랄까, 지금 얘기했죠? 사과, 뭐랄까, 달, 별, 태양계. 이 모든 거를, 그렇죠, 맞아요. 만유인력. 어떤 걸 갖다 놔더라도 똑같아. 이 볼펜끼 두 개 사이에도 만유인력이 있고, 달하고 지구 사이에도 만유인력이 있어요. 이런 게 추상화라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역사상 수백만 년이 있었지만, 그, 뉴턴을 위대하게 보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 운전사가 모든 걸 다 필요 없이 정확하게 버스카드 하나를 딱 집어낸다고. 그렇게 추상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과 돌 사이에 만유인력이 있다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죠? 질량, 거리, 그리고 거기에 G라고 하는 만유인력 계수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 둘 사이에 만유인력이 얼마라는 계산이 딱 나와. 근데 이것이 사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달, 지구, 모든 면에 이게 말하자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뉴턴의 위대함은 이런 거예요. 이 수백만 년 동안 알 수 없었던, 그 다음에 상상도 못했던 걸 수시로 딱 찍어냈고, 이게 몇백 년 동안 흔들리지 않아. 그만큼 정확한 추상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의미 있는, 이런 것들이 참으로 우리가 감동을 느껴야 되는 그런 추상화의 내용이에요. 네. 이런 걸 보고서 그냥, M은 얼마고, K는 얼마고, 계산기 눌러서 빨리 말하자면 답을 내야 되겠다. 이거는 매뉴얼이고, 사과, 아까 달, 이걸 보고서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냈을까? 어떻게 이런 말하자면 그 추상을 해낼 수 있었을까? 이거에 대한 감동을 느끼는 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자연에 열리는 그런 말하자면
폭로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말하자면 대표적인 역사적 의미 있고 누구나가 다 인정하고 위대하다가 얘기하는 투상의 한 방법이고. 그럼 그 다음에 누구? 응? 아인슈타인은 뭘 했어요? 나는 깊이는 몰라. 근데 한 개나 자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봐. 상대성 이론 맞죠? 그리고 식 하나만 하자고. 2는 MC 제곱. 그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지만 2는 MC 제곱은 그렇지만 뭐야 의미를 알아. 네. 의미가 뭐야? 에너지. 2는 MC 제곱은 2는 에너지고 그 다음에 이쪽은 M하고 C 제곱. 그럼 이건 뭐냐면은 C 제곱은 개수고 에너지와 질량이 같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 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C를 발견해서 이렇게 입구를 내든 사람은 아인슈타인 최초예요. 네. 그리고 이 방식은 그때는 가장 이제 흔한 게 그 제일 뭐 자연계 분야 제일 무겁고 잘 무너지는 우라늄을 가지고 이걸 발견했고 실험적으로 나왔지만 이것이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간단한 뭐 이런 가위 하나든 뭐든지 이것이 질량의 에너지를 변한 건 빛의 속도의 제곱의 정도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개수를 가지고 에너지를 변한다는 거. 이게 에너지가 되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는 쉽게 무너지지 않지만 이런 관계식 이거는 뭐 아까 사과도 얘기하고 발도 얘기했지만 예외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의 이 추상화라는 게 그만큼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몇 100년 이상 됐지만은 이거 거부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정확한 추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만 이러한 것들이 물론 이제 더 많은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더 많은 내용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런 감동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응? 내가 이거 인생 걸 수 있다 이런 거 가지고. 네? 네. 이러한 출발점을 이제 추상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간단한 버스로 우리가 추상을 하지만 자연은 훨씬 넓고 볼따 더 강하고 본질적인 내용들 많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1인 MC 제곱 다 나왔지? 그 다음에 그럼 에너지 뭐 있냐? 에너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과학책에 널려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다 추상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겠어? 난 에너지를 강연을 하고 강연하기 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러 왔고 대화를 시작하는 입장인데 에너지에 대해서 뭐 과학책에서 봤던 뭐 말 수심 생각이 안 나나? 너무 어렵나? 너무 쉽나? 네. 시간 관계나? 네. 주울의 법칙도 있고 열역학 법칙, 피부의 에너지 이거는 여러 가지 있어요. 주울 아저씨가 이렇게 실험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열역학 법칙으로 정리가 되기도 했어요. 네. 피부의 에너지는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이상기체 방정식 이상기체 방정식이 뭐예요? 응? 응? 안 들려? 내가 이게 나의 가는 기가 모여졌나? 그러니까 이상기체라는 말 자체는 이상기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이상적인 기체, 예. 어떤 면에서? 단순한. 시중에서. 응? 어떻게? 이상적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계 없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피부 열화체에 나오는 이상기체라는 건 기체를 얘기를 하는데 크기도 없고 인력도 없는 그런 상태를 전제를 하고 세운 식이 피부 열화체예요. 예. 그럼 왜 이런 게 필요하냐? 그게 기준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기준으로부터 자연계는 얼만큼 떨어졌는가를 계산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많이 보면은 머릿속에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려진다고 자연스럽게 되게 돼요. 그 사람인 이상 그거 못하면은 그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사람이지만 말하자면 효과적인 사람은 아니야.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머릿속에 사람을 그려. 그럼 어떻게 그려지냐 하면은 이상적인 사람의 모양이 그려져. 왜냐면 머리 동그랗게 그려 있고 팔다리 있고 그리고 대칭인 사람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근데 세상에 대칭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런 사람이 필요해? 어디 가서 이 사람이 사람인 줄 알려면은 그 모델이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고양이의 모델이 있고 강아지의 모델이 있어. 그런 모델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보는 강아지를 강아지인 줄 알아. 처음 봤다고 얘는 처음 봤으니까 모른다?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바보요. 사람은 그런 걸 자연스럽게 해요. 이런 방식이 말하자면 그 머릿속에 이상적인 어떤 강아지 모습이나 고양이 모습이라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 머릿속에 사람은 대칭이라고 해요. 근데 세상에 대칭인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근데 머릿속에 갖고 있어. 왜냐면 그게 다른 사람을 또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사람인 줄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된다. 그게 이제 그 이상기체라는 말 자체에는 그런 의미가 아주 담겨 있어요. 세상에 없는 방정식이지만, 세상에 없는 기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현실적인 어떤 그런 기체가 여기서 얼마나 떨어졌다. 여기서 얼마나, 만유인력 때문에 얼마큼 떨어졌다. 아니면 동그란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벗어난다. 이런 것이 이상기체로부터 실제 기체의 값이 달라지는 그런 패턴들이라고, 요소들, 그 다음에 변수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추상들이 가능했고, 업적들이 있었어. 이렇게 보면은, 이걸 총합적으로 표현하면은, 자연은 이런 추상의 복합체, 복합체. 많이 풀어낼 실타래야. 아직도 다 된 건 아니야. 그런데, 새로운 걸 찾을 필요는 그럴 필요는 있죠. 그런데, 그런 거 새로운 걸 찾기에는 지금 있는 과학 지식이 너무 많아. 그것도 이해하기 사실 쉽지 않아. 우리가 지금 저 고등학교 중학교 때 그 뉴턴 법칙 지나갔지만 사실 정확하게 이해했다? 뭐 계단기 눌러서 답은 꼽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의미를 뭐 바닥부터 이해했다? 나는 아직도 자신 없어요. 뉴턴의 방정식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인슈타인 더 어렵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감각을 갖고 있어야 돼. 아 피부의 에너지 그 다음에 일회치제법 아 뭐 이게 저기 질량과 이렇게 그 다음에 시공이 쉬었다? 아, 그리고 옛날에는 생각도 못 했는데, 어떻게 시간 따로, 공간 따로인데, 그것이, 합쳐져서, 질량이 되는 것이, 공간을 쉬게 하는가? 잘 이해 안 가?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아니야.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다른 관점에, 다른 말하자면 규칙에 들어가야 그것이 보이는데, 거기 들어가면 정신이 없는 거야. 양자역학 들어가면은, 이건 웬만한 지식의 어떤 그런, 뭐랄까, 폼에서 갖지 않으면은, 비공을 갖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워. 그만큼, 사실은 이 자연으로부터, 추출된 어떤 그런, 만유인력, 아까 인해의 취재고, 피부냐, 이런 것들이 널려있어요. 그런 복합이 이 자연이라고. 이렇다는 거를 여기서부터 감각을 느끼고, 여기에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 중에 하나, 아, 내가 오늘 배운 거, 과학 시간에 배웠던, 과학 시간 하나가, 아, 그것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셨구나. 네?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어떤 지구에 대한 어떤 그런, 태양의 각도 이런 것들이, 아, 이게 이렇게 말하자면, 갈릴레오에 의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한테 주어지고, 이렇게 추상화가 됐구나. 예. 네? 그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과학이라는 건.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모차르트나 음악에 대해서 이거는 방법은 많이 틀려. 그렇지만 우리한테 계속 고전이라는 거는 그런 것들도 우리한테 남아있는 어떤 뭐랄까 위대한 어떤 뭐랄까 운명이다 이런 공화형 교양 것도 하나의 추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학적인 방법은 틀려. 그리고 피카소 같은 경우도 보통 얘기하는 추상화는 보통 그러면 추상화는 그림부터 많이 생각했죠. 그것도 한 예가 되고 법률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상권 분립이나 아니면 박스의 어떤 경제 이론 같은 경우도 우리의 어떤 인류사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 인간사, 자연사는 아니지만은 인류사에 있어서 어떤 그런 중요한 뭐랄까 발견 그리고 인류가 지금 동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표 정상적인 학교 국가들은 이런 걸 따르고 있어요. 물론 독재는 아니죠. 우리 북한도 그렇고 그리고 루소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자연과 인간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추상화돼 있어요. 고전으로 나와 있어. 이건 내 능력의 문제. 읽기만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여러분한테 얘기한 거는 그 중에 뭐지? 그 다음에 연령과 법칙, 주울의 실행이 어떤 거다. 이걸 가지고 요 분야로 들어갈 거예요. 예?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크게 봐서 자연은 추상의 복합체다. 여기에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지금 한마디가 전해졌다고 여러분들 다 가진 않을 거예요. 누가 두고두고 씹어볼 문제는 두고두고 껌을 씹어서 이런 단물을 뽑듯이 평생을 씹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화두다. 네, 이런 걸 화두라고 해요. 응? 자, 그럼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다 아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인류들이 역사상 계속 지내와 봤더니 열전달이 이 세 가지 방식이에요. 응. 이거 말고 있으면 얘기해봐. 못 찾을 거야? 응, 나도 못 찾았고 찾을 생각도 없고 왜냐면 똑똑한 사람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응. 매뉴얼을 따라가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뭐 아니다 싶을 정도로 다른 생각이 있으면 생각해볼 수 있지만은 일단은 따라가는 것도 하나의 지혜예요. 이게 이유가 이게 하나의 틀이라고. 열 전달은 전도되는 목사 이것에 의해서 전달됐다. 이거는 뭐 다 아는 얘기고 이해 못할 거 없죠. 예. 이해 안 가는 건 없죠. 그리고 참 여기서 요 단계에서 뭐 하시고 나 혼자 섞고 갈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예. 혹시 이제 뭐랄까 질문이나 이상하다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되느냐. 예. 거기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봐. 이상하다. 저도 이게 왜냐하면 자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와서 이 교사님하고 과학교실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한 2, 3일 동안 정리를 한 거예요. 물론 그 전부터 생각이 있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어설퍼. 그래서 자신이 없어. 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것도 들어야 돼. 뭐 요 관점에 대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뭐 말이 없죠? 그래도 오픈한 거 아니면은 이제 조금 더 계속 이제 앞으로도 4주간 만날 테니까 근데 좀 생각해보고 어쨌든 에너지가 이렇게 되고 그 요런 것들이 예, 뭐 연력학 법칙으로 정리가 되면은 내용을 쓰면서 연력학 영법칙은 예, 그 뭐랄까 그 평형에 대한 법칙이야. 그러니까 오래 두면은 이게는 말하자면 같은 온도가 되면 평형 자체가 아주 상식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크게 뭐 그냥 감각적으로 받아들여도 별 문제가 없는 예,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전력학 이법칙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뭐가 있어요? 네? 위치 에너지. 네? 잘 안 들려? 운동 에너지. 예. 그쵸?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 텔레비전 보면 뭐, 김병만, 뭐, 저기, 뭐, 빌린 체험에서 뭐, 막 비비잖아요? 막대기 막 비벼서 그 불 만들잖아요. 그죠? 이건 뭐야? 운동이라고, 그죠? 이거 가지고 열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어떤 그 뭐냐 그 대포를 만드는데 거기들 대포를 뭐 속이 비어갖고 대포를 못 만드니까 그 안을 깎아내려고 노력을 막 하다 보니까 힘을 막 줬어. 김병만보다 더 힘을 많이 줬겠지. 그 힘들게 했더니 열이 막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열이 운동이 들어가니까 열이 난다. 그럼 이거 비슷하네. 이게 두 개가 그럼 무슨 관계가 있나. 네, 그러한 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와 열은 관계가 있다. 그리고 열이 거꾸로 운동이 되는 경우도 있죠. 네. 어떤 거 있어요? 열이 운동이 되는 경우. 발전소. 증기. 그거는 이제 열이 상태 변화를 일으킨 거고 운동까지는 아니죠. 발전소는 뭐냐 좀 더 포가 표면적으로 블랙박스 같이 얘기를 하는 거지. 열이 들어갔고 전기가 나왔네. 운동은 아직 안 보이죠? 네. 뭐 지금 다 얘기한 거예요. 내가 발전소 블랙박스를 했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 보인다고. 터빈, 그렇죠. 그런 거예요. 터빈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쉬운 예가 피스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냐, 그 피스톤에 실린더가 있고, 거기서 가스가 들어가서 빵 터지면 열이 확 나오죠. 순간적으로. 이게 화학적인 변화인데, 예? 그러면 산소하고 이제 연관해서 빡 터지면서 폭발이 되면은 그 연료 안에 잠재되어 있던 에너지가 확 나와. 그 열이 발산되면서 피스톤을 밑으로 민다고. 그 열이 운동을 만드는 경우. 예. 그리고 거꾸로 이제 또 피스톤의 경우에서, 그러니까 이 운동을 가지고 확 밀면은 안에 그러니까 공기 같은 게, 그러니까 그 압축이 되면서 열이 생겨요. 내 공장을 옛날에 에너지 진단을 하면 다니면서 보면은 공기를 계속 압축해서 써요. 그러면 압축 공기가 공장에서 쓰인다고. 그러면은 압축 공기실에서 밖에 있는 공기를 다 모아서 계속 피스톤을 압축시키는데 이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냐면 120도, 130도까지 올라가요. 공기 온도가. 그 뭐냐면 이런 에너지를 이렇게 운동을 계속 주면은 이 공기 20도짜리, 30도짜리 공기가 100도가 넘는 데니까. 예. 실제로 그런 일을 그 눈으로 봐. 그러니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지만은 그런 것들은 이 산업 현장에서는 아주 흔한 거예요. 그리고 산업 현장 아니라 자동차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열을 갖고 운동을 만들고 그 피스톤이 이제 원운동을 만들어서 바퀴를 돌아서 그렇게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 열하고 운동은 하나다. 이게 열과 일법칙. 그러니까 그 운동하고 열은 서로 호환된다. 아까 인의 MC제곱. 질량과 에너지도 합쳐 있는 거야. 하나인데 이거는 그 전에 먼저 이렇게 발견됐던 거거든. 이거를 이제 에너지 변환에 대해서 여기 써 있는 저기 저기서 네, 요게 대학교 교재에 나오는 얘기로 요게 뭐 어떤 대학이냐면은 우리 그 이젠 파트너스 같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같이 하고 있는 분이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이라고 글라스 영국의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런 대학에 있는 그 자료를 쓰다 보니까 여기 나타났는데 여 대학에 어떤 분이 있었는데 옛날에 제임스 와트라고 전기기관 만든 사람이 있죠. 조금 전에 스팀 얘기했죠. 전기 그거를 가지고 원동기를 만들어서 그 산업혁명의 효시가 됐던 그러한 도시가 글래스고요. 그거 또 우리 같이 말하자면 나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이 거기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그대로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산업 현장의 출발점에 있던 대학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다. 이렇게 봐도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 에너지 변화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 모르지. 얼굴을 봐도 모르지. 이 사람이 이렇게 보면 누구한테? 이거는 제임스 와트는 증기기관이 나와야 되고 이거 같은 이거는 줄의 실험을 하는 거예요. 네. 줄이 이제 이 사람이 줄이에요. 그리고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그림 실험 장치. 지금 그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 네. 그 이게 지금 위치 에너지가 이제 위치 에너지는 MC 이건 이제 딱 그다음 이걸 뉴턴이 얘기하거든요. 뉴턴의 구조부터 얘기했는지 내가 정확치 않은데 뉴턴이 이거 에너지는 그러니까 그 질량이 그다음에 질력 중력과 속도 그다음에 높이. 그러니까 질량이 없어도 위치 에너지가 없고, 중력과 속도 없어도 없고, 그 다음에 높이가 바닥에 있으면 이것도 0이니까 없고, 그래서 요만큼의 높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달로 간다, 그러면 이거 6분의 1이 돼. 그럼 이 에너지가 6분의 1이 되겠죠. 질량도 마찬가지고.
이런 소식이 됐다. 그러니까 이걸 위치하지라고 하죠. 그죠? MGH. 요게 이제 확 내려오면은 요 중간에는 이번에 MV제곱 돼갖고 속도에 맞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근데 결과적으로 얘가 돌아가면서, 예? 이게 땡기면 돌아가면서 이 유체에 열을 올린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 에너지가 없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 속에 열이 올라간다. 이걸 실험을 한 거예요. 이게 줄의 실험의, 실험을 그대로 보여준 건데, 요거는 그럼 어떻게 올라가느냐. 요 물의 질량, 그 다음에 비열, 그 다음에 처음 온도, 나중 온도 차이를 가지고 에너지가 계산이 되면은 같더라. 그래서 그 위치 에너지하고 약간 열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역학적 에너지가 그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에 대한 실험을 하고 요거를 예, 정량화 한다 그래. 예? 정량화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수치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량화의 가장 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한자가 그 몇 센치야? 네. 한자. 30cm죠. 네. 그런 것처럼 이런 이퀄 관계 중간에 그러면 이 줄은 그러면 칼로리하고 그 다음에 그 줄 둘은 둘 다 범위가 아니 그 같은 에너지 범위니까 1칼로리가 몇 줄이야? 4.2주물이죠. 예. 예. 그런 거를 이런 실험으로 뽑아 그런 거를 그 실험 데이터라 그래요. 경험치라고 그러고 그런 거 일종의 그 이꼬로 되는 정량수를 뽑아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 거를 30cm 자를 이 센치를 재봤더니 한자더라 이런 거를 이렇게 어떤 그 이꼬로 관계로 만드는 거를 그 예. 그런 거를 여기 에너지에 대해서 그 어떤 관계를 뽑아냈던 그런 실험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 화학적 에너지, 모든 분야가 이렇게 다 이런, 줄의 실험으로도 출발을 했는데, 결국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 에너지들이 다 호환이 되더라. 그리고 결국은 보존이 된다. 이거에 대한 정리를 한 것이 역학적, 열역학 1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요거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열역과 2법칙은 엔트로피 법칙인데, 건물 에너지하고 크게 관계가 없어. 왜냐면 이렇게 어려운 걸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엔트로피 법칙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예. 무질서도 증가 법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과학실을, 쉬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되냐. 엉망진창 된다. 의자 올라가고 나중에는 뭐 자가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그 무질서도가 늘어난다고 보는 거야. 누군가 예를 들어서 그 에너지를 들여서 정리하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무질서가 늘어난다. 무질서도가 그것이 열역학 2법칙이야. 이거를 사실은 추출하는 데는